파동의 중심선,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몰려있는 라인이 2900원 라인입니다. 자, 근데 2900원 라인으로부터 저점에서의 파동의 크기를 재보면요. 지금 요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. 그죠? 대략 요게 한80% 정도 됩니다. 자, 그렇게 보면 요렇게 되거든요. 그거 그대로 갖다 올린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공산이 커요. 예, 지금은 파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.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. 얘는 이렇게 되면 밀리면 1900선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아싸리 그냥 예, 2850원 넘어갈 때, 아니면 2900원 그냥 저 위에서 2900원. 신고가 돌파할 때. 29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셔서 뭐한 2600원에다가 손절을 잡으신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. 지금 그래핀이 뭐또 계속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수급이 또 만만치가 않고 이게 뭐그 상업화가 좀 어렵다? 그런 얘기가 반대파 쪽에서는 나오고는 있지만 수급이 심상치가 않아요. 이게 그래핀이 이대로 안 끝나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짐 로저스의 나노메딕스 사외이 사건도 연결이 돼 있죠. 잠깐만 나노메딕스 한번 볼까? 나노메딕스도 그래핀이거든요. 근데 오늘 이게 공시가 있었죠. 나노메딕스. 아 잠깐만. 나노메딕스. 아, 이 아저씨는 왜 계속 사외이사를 여기저기 하면서 그뭐 많이 사지도 않고 지난번에 4천만 원 샀었잖아요. 아난티. 모르겠어.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이거는 뭐 갭다 버리면 추격하시면 안 돼요. 만약에 내일 출발할 때만원 이하 아니면 만원 주변에서 논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데요. 그냥 막쫙 이렇게 가버리면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. 또 무리해요. 이 파동의 크기가 대략 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른다라고 하면 한 15,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매수하신 아래쪽에 손절 잡으시면서 짧게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내일 뭐 시초가에 그냥 뭐 VI 탁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2차 VI까지 20% 올라가지고 시작한다? 그럼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. 분명히 얘기했어요. 나노메디스. 저, 아난티랑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여하튼, XINC가, 뭐, 탄소나노튜브를 하는 것은 맞는데, 그래핀도 연관이 있는 거냐, 그리고 실체가 있냐, 이런 거를 다 지금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점에서 올라온 양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아마 물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. 지금 이거를, 뭐, XINC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물리기가 더 어렵죠. 물리기가 더 어렵습니다. 이게 요날 산게 아니라면, 그쵸? 요날 고점에서 산게 아니면 물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한번 파시든가 아니면 뭐 분봉 기준으로 한 30분봉 기준에서 뭐 지지라인 잡을 수 있는 곳? 예, 그런 곳들 한번 찾아볼까요? 대략 한 2,500원 정도 잡히네요. 한 2,500원이나 2,550원 정도. 그 정도로 손절 스탑로스를 잡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신경, 2,500원 잡으면 되겠다, 2,500원. 2,500원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거든요. 2,500원 라인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놓으시면 직장생활 하시는데도 예,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. 2,500원 깨지면 밑으로 1,9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. 예, 좀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예, 내려오면 또 하시든가 예,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.